안녕하십니까. 세계 동백꽃 전문점 주자건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품종은 그레이스 알브르턴이라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화색은 연분홍색에 화잎 끝부분에 이렇게 홍조를 띠는 그런 멋진 꽃이 되겠습니다. 화형은 서양종 치고는 아주 작은데요. 소륜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꽃입니다. 또 열변 피기를 하는데요. 양상이. 자, 여기에 보시면 정말 멋지죠. 화잎 예변에 핑크색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품종의 새로운 양상의 꽃을 제가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순수한 백색이 피는 가지 변이가 발현한 것입니다. 또한 꽃잎을 보시면 마치 솔방울처럼 꽃잎이 탑처럼 이렇게 밀면서 부푸는 그런 개화를 하는데 이걸 이제 속잎피기라고 합니다. 마치 솔방울 닮았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탑처럼 층을 이루고 있죠. 자, 가지 변이로 흰색이 탄생을 했는데 너무나 깔끔하고 열변이 줄 맞춰 여섯 줄로 아주 정교한 화형을 가지고 이렇게 백색이 개화를 했네요. 이 가지는 이제 별도로 제가 표시를 해서 분류를 해서 추후에 새로운 품종 작출로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에도 지금 흰색이 피었고요. 부분적으로 지금 몇 군데에 흰색이 발현을 해서 이거는 이제 별도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상과 또 다르죠. 이게 이제 본연의 꽃이고 바로 이 백색은 또 가지 변이가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그레이스 알브리톤은 미국에서 발표된 꽃인데요. 1967년도에 첫 꽃을 보고한 그런 꽃입니다. 작출자는 AD 알브리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작출이 되어서 아마 이제 그레이스 알브리톤이라는 이제 이름 자체도 분명히 자기 이름을 여기에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출 원산지는 이제 미국 탈라하시라는 지역에서 탄생시킨 그런 이제 원산지가 되겠습니다. 잎은 이제 타원형의 중형이고요. 수성은 이제 보통 성장에 자연스러운 그런 가지 갈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큰 대주죠. 이것은 이제 최초의 이 묘목을 독일에 유학 갔던 식물 좋아하시는 그 매니아가 독일에서 직접 가지고 들어온 그런 나무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구애 끝에 구입을 해가지고 또 단연에 걸쳐서 지금 배양을 해서 최고의 대주로 지금 가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도 상당히 큰 거에 지금 식재가 돼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해외 자료를 보시고 그레이스 알브리톤과 타미아라는 품종이 사진상으로 보면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지, 즉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듯이 담을려와 을려춘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매니아들이 많은데요. 타미아와 그레이스 알브리톤은 전혀 다른 품종입니다.
물론 이제 타미야도 미국에서 개발된 품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타미야는 1969년도에 작출이 된 그런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스 알브리토는 1967년도, 타미야는 1969년도니까 타미야가 2년 늦게 탄생한 그런 꽃이죠. 어떤 수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비슷한데, 타미야는 흰색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분홍으로 그레이스 알브리토는 분류를 해서 이제 화신부에 이제 크림색 톤이 나오면서 이제 투톤 컬러 뉘앙스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미세하지만 이제 분홍빛이 감도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타미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다 보유하고 있고, 같이 지금 영상을 담고 있는데요. 이 품종이 바로 타미야입니다. 꽃도 그레이스 알브리톤보다 타미야가 더 작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몰 사이즈라고 해갖고 소륜이고요. 그레이스 알브리톤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제가 같이 영상에 담아 볼게요. 자, 우측에 있는 이것은 타미야고요. 좌측은 그레이스 알브리톤입니다. 화색이 전혀 다르죠. 자, 이것이 그레이스 알브리톤. 격조가 좀더 높다고 보여지죠. 이거는 타미야. 물론 이제 타미야도 화색이 화익 가장자리에 이제 홍조가 띄는 양상도 이제 발현을 하는데요. 이거 역시도 아주 그 대칭이 열변 피기도 가끔 하고 또 이렇게 속잎 피기도 합니다. 유형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상으로 보면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전혀. 잎성도 타미야가 더 작습니다. 그레이스 알브리톤이 더 크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우측이 타미야, 좌측이 그레이스 알브리톤. 예, 오늘 아마 세계적으로 유튜브 영상에 이런 영상을 담은 거는 제가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해외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탐독을 하는 편인데요. 자, 흐드러지게 폈죠, 지금. 자, 오늘 이제 그레이스 알브리톤과 타미야의 궁금증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쩌면 세계 최초 내보내는 영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이제 나무가 뒤쪽에 아주 좋은 양상이 개화를 해서 제가 이제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까요. 최고의 베스트 컷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레이스 알브리톤의 최고의 양상입니다. 화이 끝에 홍조 보이시죠? 정말 수줍은 새악시에 볼 연지처럼 정말 고운 색조가 이렇게 들어가는 속잎 피기. 마치 솔방울이 탑을 이루듯이 이렇게 자, 꽃잎이 부푸는 거 보이시죠? 자, 안쪽으로 카메라를 넣어서 초점을 맞추고 지금 그늘 쪽에서 저 하늘이 지금 환하게 보이면 이제 감도가 자꾸 어두워지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 알브리톤은 꽃망울 때도 색상이 이렇게 핑크색을 띱니다. 진하게. 그런데 이것도 아주 상당히 열변 피기가 멋지게 이루어질 송이 같아요. 자, 그레이스 알브리톤의 최고의 양상.
열변피기에 여섯 줄로 줄 맞춰서 탑을 이루고 있죠. 거기에 솔방울과 같이 이렇게 꽃잎이 앞으로 쭉쭉쭉 뻗어 나가듯이 이렇게 탑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꽃잎 외변에 이렇게 홍조를 발그레 우리 고유의 새악시 연지곤지처럼 이렇게 화잎 끝에 색조가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양상, 이게 최고의 양상입니다. 사실 이것도 약간 잎으로 부족한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보기 좋은 화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레이스 알브리톤이고요. 그레이스 알브리톤의 꽃망울은 이렇게 핑크를 띠고 있고, 자, 이거는 이제 탄미아인데요. 탄미아는 색이 훨씬 연하죠. 꽃망울도, 그리고 색상도 좀 밝고요. 그래서 이제 흰색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렇게 탄미아는, 그레이스 알브리톤은 핑크로 분류를 합니다. 자, 여기에 백색이 하나 피었는데, 꽃잎에 엣지 있는 핑크색 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예, 흰색이 지금 몇 송이가 피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분리해서 제가 이 가지를 표시를 해놨다가 따로 이제 흰색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흰색만 가꿀 수 있게끔 제가 분리작출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 꽃송이는 이제 앞으로 피면 아주 열변 피기가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꽃이 맺혀 있고요. 자, 이런 영상은 담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좀 영상을 길게 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중간에 이제 잘라서 편집도 할 수 있고요. 그레이스 알브리톤, 탄미아 두 가지 구분을 그동안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애달았던 매니아들에게 제가 아주 확실한 해소를 해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피어서 지금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나무에 깍지벌레가 좀 살짝 왔네요. 지금 겨울에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가급적 저는 이제 방제를 좀 안 하고 자연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꽃 지고 나면 이제 방제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아하죠. 아주 꽃은 작습니다. 예,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잡았을 때 원을 거의 많이 잡을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고요. 탄미아는 이제 좀 더 작습니다, 사실은. 예. 자, 여기에 흰색이 깔끔해요. 너무 멋있어요. 예,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가지 아랫부분에 이렇게 피어서 속잎 피기를 하는데 정말 환상적이죠. 저 뒤에 초점이 흐려진 뒤에 핑크와 화이트의 앙상블입니다. 그레이스 알브리톤, 열변 피기, 속잎 피기. 자, 제가 탄미아를 이쪽으로 옮겨서 최고의 양상과 같이 화면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가 되시나요? 잎이 살짝 가렸네요. 이렇게. 우측이 그레이스 알보리톤, 좌측이 타미야. 확실히 구분이 되셨죠? 세계 동백꽃 전문점 주작원. 오늘은 그레이스 알브리톤과 탄미아를 비교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레이스 알브리톤 1967년도 미국 탈라아시에서 작출된 작출자는 AD 알브리톤. 탄미야 1969년, 이건 역시 미국에서 발표된 그런 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그레이스 알브리톤, 탄미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